장관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정치 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채널A에 나가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알아봤고 여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줬는지에 대한 확인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건데 사전에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국감 제가 질의드린 거잘 알고 계시냐 했더니 기억 잘하시네요. 이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장관 일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과 도의를 다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좀 해주실 게 장관께서 이 관련돼서 분명히 인지한 것들은 제 질의를 통해서 입증이 된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장관직 사퇴와 그리고 정치 생명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정치인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요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한준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자리에 계신 장관이 들었으니까 장관이 지금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한준호 의원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아니, 장관님, 이게 답변입니다. 답변. 자, 장관님, 아니 그렇게 여기서 행신동 질의하거나 1982, 하지 마세요. 예. 행신동 19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은? 장관님,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시잖아요. 그때 여러 집원을 놓고 저도 국감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을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고 우리 해당 사항도 아니고 2000년에 개발된 걸 2004년에 접도구역이 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됐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면 답변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잠깐요. 자, 바로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집원이 서면 답변으로 접도구역 해당된 게 시간 순서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괄 답변이 간 것을 제가 답변했고 확인했다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거기에다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집원에 이거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 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자, 한준호 의원님, 요 내용은 점심 식사 후에 두분 다시 한번 하세요.